아, 상할까봐. 어, 더우니까. 댁 밑에다 갖다 놓고, 그럼 이제. 자. 아니, 그래, 알았어. 안 되면 우리 부르스 타러 하면 되겠죠. 부르스 타고 막 고기 쓰가 빠진다. 요새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면 막, 아, 잡는다, 놓다지. 이별도 없어. 그것도 올리면 시원하네. 해로. 물이 안 묻은 것 같은데, 아직. 햇볕에 있겠네요, 우리. 소식이 없잖아요. 없어, 없어. 근데 우리 있는 거야? 없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부러워. 아, 이제 뭐가 왔어? 어이, 잘 익었다. 오세요, 아버님. 들리겠단지. 아니, 그거 잘라내놔야지. 진짜. 거의 다 익었잖아. 이게 소고기인데. 뜨거라, 뜨거라. 다 익었다. 오세요. 아버님. 먹으러 오라고. 네. 일러가지고 저 소고기 잡수러 오라는데 가서 저 사이 소고기 꽂는가 잡수소. 그럼 나도 먹으러 나오라고. 네, 드세요. 아이고, 나. 어우, 맛있겠다. 바닷가에 캠핑 온 거랑 똑같구만, 기분이. 캠핑 사초도 못 된다. 응? 딱 캠핑 온 것 같은데. 뭐, 금방 길에다 와가지고, 뭐, 소고기 뭐 준다 해서 그 맛이 있겠어요? 이 고기 좋은 고기예요. 네. 좋은 고기라도 시원한데 앉아가지고 먹어야 맛있지. 이 땡볕에 앉아가지고. 진짜 원두막 이런 데도 아니고. 진짜 땡볕에서. 일단 맛보자. 오. 일단 소고기니까 좀... 맛은 있으시겠죠? 맛있죠? 고기가 되게 찡기네. 바짝 구워서 그렇죠. 피 좀 살살 나게 구워야 괜찮은데. 소똥내도 나는 것 같고. 아, 상추가? 고기. 된장이? 고기가? 고기야. 고기가? 맛있던 데 내가 먹어보니까. 양념갈비를 드세요, 양념갈비.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일부러 양념갈비 사왔어. 질긴 걸 골라서 왔구만. 이거 수입 소금이지. 이미 저 슈퍼에 가면 한우만 팔아. 유명한 고깃집에 있는 안심을 내가 싸달라 그래갖고. 어떤 데 텔레비 나온 게 뭐였게? 유명한 집도 쎄기고 뭐. 백화점에도 쏘기고 이래대. 고기는 좋아 보이는데. 양념갈비라고. 자, 이거 드셔보세요. 안 튕긴 거. 살살 녹을 거다. 살살 녹. 그래, 살살 녹는 게 먹어봐야 아기. 녹죠? 원래 이거는 들어보지 좀 더 튀긴 것 같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양념갈비는 그 숙성시켜가지고 이제 양념에 얼마나 저 맛있는 거 MSG나 이런 게 들어갔겠어. 조리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첫 번째 고기가 훨씬 더 비싼 거였다는 것만 알아줬습니다. 그때는 이제 꼬전이라고 이거 보네. 시원한데 와가지고 꼬주고 맛있게 먹으려 하지. 이 땡볕에 와가지고 이게 뭐 땡볕에 앉혀놓고 내서 입을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는데 못 돼. 바깥에 가면 더 심해요. 바깥에 가면은 그럼 고생 엄청 하죠. 저 바닷가에 가면 시원한 맛이라 이제 이거 먹어서 빨리 다 이거 약이야. 저 죽어 그냥 텐트 잘못 들어가면. 여 바닷가에다가 시원해. 소주인가? 폭탄 주다. 폭탄 주다 그거. 소주탄에 물 주면 다 원샷으로 먹어야죠. 이거 뭔지 알아맞혀봐라. 응? 이 뭔지 알아맞혀보게. 이모야? 이거 뭔지 알아맞혀보게. 아니, 저 정도는 나도 알아듣는데. 이거가 뭔지 알아맞혀보게. 이거? 매실 소주 아니었어? 뭐 절대 이거 숨 전혀 안 넣는데. 이게 네. 조금 더 먹게. 한 잔 더 하라고? 어. 소주보다 좋지. 예, 뭐 하여튼 소주잔에 들어가면 다 소주를 어. 알고 막. 아, 맛있네. 그만 짜. 여기 더우면 나중에 나 캠핑카 갖고 올게. 캠핑카에서 그거 먹자. 아, 이거 안에서 그 어디 또 고구마 같은데 그거 들어. 아, 맛있네.
남서방님이 사간 고기 정말 하도 막힌 아니 보기에도 맞아요? 굉장히 진짜 좋은 고기예요 저거는. 네. 그러니까 생고기는 정말 좋은 고기고 네. 보통 양념갈비들이 이제 수입산으로 이렇게 양념을 맛있게 해가지고 저기 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네. 남서방님 네. 정말 많이 발전하셨어요. 왜냐면 네,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네. 아침에 이어서 점심까지 네. 장인 장모님한테 해주셨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 네. 해보는 거 이게 진짜 처음 다 처음이에요. 모든 게. 근데 그게 참 기대를 가져도 되는 게 그 예전에 조서방이 그랬잖아요. 처가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도 하게 되더라. 아니요, 저는 헛된 꿈은 안 꿔요.